지역에서 사람들이 실종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. 시구기가 사라지고 열흘. 어디서도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. 혹시 남친아 그런 일일 수도 있을까요? 사람들이 납치한 거 아니냐고. 정말로 외계인 같은 게 존재한다 치면 그걸 보는 나는 뭐가 되는 거지? 뭘 뭐야. 외계인분이 크게 다니지. 지호라는 친구가 외계인을 목격한 자예요. 그리고 이제 허브라라는 친구는 그 외계인을 추적하는 팔로워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. 이 두 친구가 함께 만나서 지호의 사라진 남자친구 시구기의 행방을 쫓게 됩니다. 그러면서 미확인 이스터리 실체에 나가서게 되는 4차원 그 이상의 추적극입니다. 무조건 찾아야 되니까! 저희 작품 안에서 그 지호라는 인물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그 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알지 못하는 그 본인만 알고 있는 어떤 고민들이 있고 그것을 좀 해결해야 되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돼요. 그런 것들이 그 글리치가 갖고 있는 오류나 버그로서도 좀 일맥상통할 수 있지 않나. 우리의 그 두 인물 그 지효와 보라를 대변할 수도 있는 단어인 것 같다. 예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대본을 읽었을 때 이런 소재를 이렇게도 다룰 수 있구나에 대한 굉장히 신선함과 흥미로운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대본을 받은 날 그 다음 해가 궁금하고 그 안에 있는 인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각각의 독특한 하고 개성 넘치는 인물들이 모여서 이제 헤쳐나가는 그런 모험들이 너무 재밌게 느껴져서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지효는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을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이에요. 근데 어느 순간 어떤 계기가 생기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뛰쳐나가는 친구거든요. 그런 도전 마음을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고요. 근데 이 도전하는 모험에 지효는 혼자 걷지 않아요. 함께하는 친구와 이제 손 잡으면서 그때부터 무한한 에너지가 확장이 되거든요. 그 함께하는 에너지의 확장? 그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. 큰 틀은 이제 전문가분들과 감독님께서 잡아주셨고요. 보라가 타투를 굉장히 몸에 많이 새기고 있는데 그 타투에 하나하나 의미 부여를 조금 해주고 싶었어요. 또 보라가 글리치에서 굉장히 비속어를 많이 써요. 그래서 비속어를 좀 넣어보는 것도 보라스럽지 않을까? 또 보라스럽게 좀 깜찍하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그림도 넣어보고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사랑과 열정을 담아서 만들어낸 글리치가 과연 어떻게 받아주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랑 그대로 아주 어여쁜 선물이라 생각하시고 그냥 마음껏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정말 즐겁고 활기차게 뛰어놀면서 찍었던 작품이어서 그런지 이 작품 속에 그런 것들이 다 담겼을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들어요.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런 저의 글리치 작품 좀 관심 있게 또 흥미롭고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봐야겠어. 내 눈으로 직접.